이제 오늘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대중교통 타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슈퍼기차 2채입니다. 아이스. 2채는 프랑스의 떼제베와 함께 고속열차 중 하나인데, 승차감이나 속도나 뭐 이런 것은 프랑스의 떼제베를 훨씬 능가하는 고속열차입니다. 신형열차는 마치 우주선처럼 아주 잘 달리죠. 이게 인테르시티인데 한국의 새마을호 열차와 같은 겁니다. 아트바노프에서는 자동차도 렌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오피스에 들어가면 4개의 메이커가 렌트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모 광장을 통하여 탈 수 있는 우반역입니다. 지금 하우트반호프 가는 우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부자 동네에 오니까 뭔가 많이 얼려져 있네. 열심히 이제 출발을 할 거야. 이게 원래 우리가 우퍼를 탔거든? 응. 고펜하이머 바르트? 고펜하이머까지 가는 거잖아. 고펜하이머는 나 가고 싶은데 글로 가는 거야. 레디스블루. 여기가 페스탈레 메세. 고펜하이머 하우트반. 아니, 글로 가는 거라고. 이제 하우트반 없어요. 내려야 돼.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걸 잡아당기면 잡혀가겠죠? 극정거 브레이크입니다. 되고 프랑스어가 되고 그 정도 되겠네. 여기 보시면 기차 모양이 있잖아요.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저게 몇 칸짜리 기차가 오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S2 두 칸짜리 열차가 도착하겠습니다. 디첸바. 여기는 교통박물관입니다. 열차박물관. 여기 있는 아저씨들은 찍새 아저씨들이에요. 이 아저씨들한테 걸리면 벌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차도 백미러가 있네요. 형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는 하는데 정말 덥고 불편한 생활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레이디스블루 호텔은 멋진 것 같아요. 이 근방이 다 화허 벌판이었는데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유명한 약국입니다. 한국 분이 계셔서 여기 가시면 모든 약을 사실 수 있어요. 다빈치 아포테크. 다빈치 아포테크. 저하고 친한 약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친절해요. 프랑크푸르트를 여행하시다 혹시라도 약국 가실 일이 있으시면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Bitte aussteigen. Umsteigemöglichkeit. 여러분, 전차는 찻길에서 신호대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쉬는데요, 뭐? 400 metri, svoltare a sinistra e Taunus tua in direzione Mese, poi tenere la sinistra. Svoltare a sinistra in Taunus in direzione Mese, poi tenere la sinistra.